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은 민족 대명절 시식당 쑥석 특집으로다가 명절 음식에 사러 오늘도 면목 전통 시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사라는 거 살 거기 때문에 그냥 사라는 거 살려고 일단 뒤돌면 있다 그러거든요. 출발! 어? 산적. 이게 왜 산적이야? 이거 산적? 산적이라 하지 않아요 이거? 이게 왜 산적이야? 이거 산적이라 하지. 이건 도적이야? 해적 어딨어? 해적. 이건 역적이야? 해적 어딨어? 해적. 산에 있는 그 이상한 애들이 아니고 삼적. 삼적이랑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저희? 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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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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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씌우면 없어요 사장님? 아 그냥 줄 테니까 먹으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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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그럼 안 돼요. 그럼 저 욕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욕 먹어요. 내가 준다는데.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물 좀 먹어야 되는데. 나물? 나물 요거 나물이잖아요.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거? 쌀이랑 저, 네, 미션. 달라고 말 안 하고 한 입 먹고 올게. 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지금 직접 하신 거예요? 요거만 더 시키는. 아니, 아니야. 시키도 해줘야 돼. 안 돼, 안 돼. 왜? 내가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 상에는 또 풍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요거 그럼 하나 주시고요. 이거 탈집 내서. 요걸로 들어가야 그래, 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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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하나 주세요. 이거는 또 뭐가 달라요? 참가잠이랑 그냥 아, 그,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는 먹어야 튀겨 먹는 거. 튀김에 튀겨 먹으면 돼. 병어는 뭐 어떤 거 가져가면 돼요? 비싸다. 병어가 좀 비싸네요. 스튜디오로 가서 저희가 이제 추석 특집 출발합니다. 갑자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갑자 먹방 워.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다가 이렇게 추석 음식을 또 사왔네요. 잡채도 있고 육아도 있고 여기 건가도 있고 정가도 있고. 왜 이러는 걸까요? 퀴즈를 통해서 하나씩 가져가서 드실 거예요. 음식을 하나씩 일인당 하나씩. 네. 각자 먹방 운영식으로다가. 오케이. 잡채를 걸고 퀴즈할게요. 네. 다음 중 추석의 다른 이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중추절. 땡. 2번 정월대보름. 땡. 맞답니다. 추석에 보통 정월대보름이라 하지 않나? 또 다른 게? 정월대보름은 자식아. 근데 다른 날이야. 지금 방금 시장에서 사온 거라 맛이 맛있어요. 제가 그냥 잡채 맛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잡채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할머니들에서 먹는 잡채 맛이에요 그냥. 다음 퀴즈 주세요. 와, 나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전. 난 이건 무조건 이겨야 돼. 산적, 호박, 생선, 햄. 산해상에 올리는 삼색나물 세 가지를 말해주세요. 한 가지도 모르는데 무슨 삼색나물. 콩나물, 명이나물. 땡. 명이나물이에요. 고깃집도 아니고. 고나리? 땡. 고사리, 콩나물, 숙주. 땡.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오케이. 야, 이 추석하면은 또 명절하면은 대표 음식 아니야, 전이. 님 졌네요. 아, 저는 이 산적을 되게 좋아해요.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맨날 한씩 집어먹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산적은 또 한입에 다 느껴야 되거든. 한 산적은 산적같이 먹어야 돼. 그게 맛이야. 잡채는 잡스럽게 먹어야 돼. 잡같이? 약과. 나 약과 진짜 너무 오케이. 좋아해. 이 정도는? 약과지. 너 정도는? 약과지. 약과지. 한가위에서 가위의 뜻은? 시절. 가족 모이기. 가위. 가족 모이기? 추석이 1년의 가운데쯤에 있대. 가운데. 이 정도는 약과잖아. 아, 가위란 뜻이 가운데란 뜻이야. 가위. 가위. 자, 지금까지는 이제 추석에 대한 명절에 대한 상식 퀴즈로 보편적인 추석 음식을 먹었고 몸풀기로다가 지금부터는 지역별 추석 음식을 퀴즈를 통해서 각자 먹방할 거예요. 서울 경기에서는 조기를 진짜 요리죠. 이게 조기야? 조기 퇴근 해야 돼 오늘 그러면? 회사 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사장님 조기 퇴근이요. 이렇게 퀴즈 렛츠고! 경기도 자치단체 중 아직 군으로 남아있는 4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하남군. 하남시. 정답. 적군. 아군. 청군. 육군. 해군. 정답! 땡!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는데. 아, 야, 빠지 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야, 땡! 가평군. 유명.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여천군, 가평군, 양평군. 양평! 나 24단!
사장님 조기 퇴근할게요. 강원도 지역 음식. 아, 강원도? 강원도에서 뭐 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 제사상에 빵태죠. 빵태. 빵태포. 너 입술 색깔이니? 네, 황태, 황태 너. 설악산은 남한에서 몇 번째 높은 산일까요? 남한? 설악산 두 번째. 땡. 첫 번째는 아니야. 설악산 첫 번째. 땡. 정답. 세 번째. 정답. 첫 번째로 높은 산이 한라산이고,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지리산이고, 세 번째로 높은 산이 설악산. 아, 지리산 지리네잉. 근데 나 이겨도 좋은 걸 모르겠어. 어떻게 먹는 거야? 뜯어. 오야, 근데 소리는 ASMR이야 완전히. 야, 근데 그건 벌칙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거 먹는 거는.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짭짤해? 안 짭짤하지마. 지푸라기 먹는 거 같아요. 다음 문제. 청소 명절 음식. 충청도의 대사 음식 가자미. 나는 그러면은 이걸 맞춰서 조기 퇴근 가자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사투리 문제니까 꼴비다. 꼴 보기 싫다. 나와. 열받는다. 꼴 봐라. 막 커플들 지나가는데 막 애정 행각 있어. 너무 싫다. 꼴 보기 싫다. 비슷한. 남사스럽다. 땡. 눈꼴 시럽다. 딩동댕. 꼴비다라 그래요 이거를? 눈꼴 시럽다래? 아, 꼴비다. 조기 퇴근 가자미. 다음 경상도 명절 음식. 경상도에는 경상도에서 치킨을 먹어? 닭을 올린대요. 구운 닭. 정확하게는 이렇게 튀긴 치킨은 아니고 구운 닭을 올리는데 저희 구운 닭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치킨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개비다. 제발 비비다. 땡. 아깝다. 땡. 개기다. 땡. 우리 사무실에서 일요일날 아침마다 나오는 거야. 피곤하다. 개 피곤해. 땡. 뭘 진짜 개 피곤하다 하잖아. 일요일 아침은 개 피곤한데. 아! 제발 제발 제발. 잘 잤다. 땡. 아, 이거 아니야? 일어났어. 이불을 개다. 정답. 뜨른 와. 와우 와우 와우. 다음 전라도 명절 음식. 전라도 오메. 이번엔 전라도에서는 이걸 먹어버린 땅깨.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홍어를 일상에 제수 반찬으로 올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홍어를 못 먹어서 홍어 대신 병어를 올린다고 해서 병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홍어 못 먹잖아요. 홍어 먹다 죽을 뻔한 적 있어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문제. 개비. 아깝다. 땡. 아 개비. 아 개비. 아 개비. 힌트. 바지 개비. 주머니. 정답. 이 저게 지방 거 바다에 가까워서 그런 문어를 상에 올리네. 해산물. 그럼 먹을까요?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 이거? 우와. 그냥 존맛탱이야. 어? 존맛탱이야. 모르겠는데. 우와. 우와. 그래도 맛있어. 이게 더 맛있네. 이거 크로스상이 맛있다니까. 제주도. 뭐야? 명절 음식. 제주도에서는 이게 올라가요? 탈상에? 네. 왜? 빵 같은 경우는 제주도 특성상 쌀이 크게 재배될 수 없어서 미리 많이 재배. 오케이. 제주도도 사투리 문제. 우신거엔 고란신기 모르쿠케. 뭐? 짠나봐. 뭐라고?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너 뭐야? 너 이게 다 맞춰? 제주 사람이야? 이게 다 맞춰? 변해편으로 이긴 사람 거 하나 가져가길래? 아 하기 싫으면 안 한다. 하기 싫으면 그냥 먹는다. 하스라 먹는다 그냥. 오케이. 변해편으로 이긴 사람이 하나 가져가기. 맛수다. 비가리도 있고 냉발이도 있다. 나알것 같아. 맛있습니다. 비빔냉면도 있고 물냉면도 있습니다. 땡. 비가리 냉발이? 제주도엔 다 냉발이 아니야? 서울엔 양념발이.
힌트 주자면 다리가 여자를 비혼자도 있고 미혼 여성도 있고. 땡. 뭐라는 거야? 뭔가 맞수다. 비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다. 저는 문어 가져가겠습니다. 와 비싸겠다. 비바리도 있고 냉바리? 냉바리를 기혼자라 그래? 비바리가 처녀고 냉바리가 시집간. 대가리야 원래. 대가리 맛. 오케이. 조기부터 갑시다. 자, 조기부터 조기 퇴근합니다. 안녕. 생각하는 게 맞아? 오메 이 있네. 어 난 문어 튀김에 먹어야지. 야 야. 또 또. 어 미안해 미안해 이걸 너 꺼내야 너 꺼내야지 아 좀. 나 아! 그래 빨리! 아! 아! 또! 몇십 분 아니야? 너무 많이 있는데? 와우! Fantastic baby! 안돼 안돼 느낌이 안 좋잖아. 될 것 같아. 와 뭐야? 가자미. 우와 웃었다. 가자미? 가자미? 야 냄새 봐. 와. 봐봐 우조. 와 노릇노릇한 냄새. 냄새가 노릇노릇하네. 와우. 조기 퇴근합니다. 와 여기 봐. 와. 여기 봐 여기가 진짜야. 우와. 진짜 생선을 먹는 것 같아. 진짜 생선이야. 아니, 날 생선. 아. 야, 이 조기 먹으면 그래갖고 이래갖고 조기 퇴근을 하게 되는구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조기 퇴근해야 돼. 뼈를 싹 걷어내지?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여기 살이 쏙 있어요. 와, 오, 오, 예! 이제 병원 한번 가볼게요. 잘 봐, 병원 뜯어볼게. 봐봐. 달라? 이건 엄청 고소해. 고소한 생선이야. 와 이거 맛있다. 조기가 약간 간이 좀 짭짤하게 돼 있는데 이거 완전 고소하게 돼 있어. 나 지금 여기 지금 병어랑 전어랑 섞였는데 조기 먹고 맛 구분할 수 있어. 달라 확실히. 전어는 짭짤하면서 맛있고 밥도둑 느낌이고 병어는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어. 저희 오늘은 추석특집으로다가 맛있는 음식들 갖고 맛있게 먹었는데 조금 저희가 추석특집 좀 배운 게 좀 짧다 보니까 좀 틀린 것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좀 너그럽게 많이 봐주시고 저희가 다음에는 더 맛있고 재밌는 극장 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